사회의 기능을 다시 찾기 위해 여야 정권 대표자 회담이 열렸습니다. 이와 같이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보낸 서한과 유진호 당수를 찾아 면담하기 이르러 비로소 공식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. 이번 회담의 즈음에서 조선일보 등 여러 신문사설에서는 의회 정치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유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당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민 대중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의 정상화를 강력히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